지금 정대태 회장 사건이나 김건희가 줄리였냐 아니었냐, 양재택의 첩이었냐 아니었냐, 이런 내용들이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 드러났을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어떤 줄리였다는 사실 때문에 기소당해서 재판을 받거나 또 윤석열 일가 때문에 징역살이를 3년이나 하고 지금 20년 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대택 같은 분이 또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평택에 계신 분은 윤석열 결혼식 때 결혼식 비용으로 썼다는 돈 2억인가 빌려줬는데 3억. 근데 그걸 받으러 다니다 김건희가 안 주니까 결국 그 화병으로 급사하셨고 집에서. 그 바람에 좀 장애가 있는 아드님은 아파트에서 투신자가 됐어요. 만약 윤석열 권력이 지금 끝나면은 그런 분들도 억울함을 토로하고 과연 그분들을 보듬어 줬는지. 더군다나 그 3억 빌려가지고 김건희 윤석열 결혼식 때 비용으로 쓴 거 맞아요? 1억은 거기 썼다고. 1억을 딸 시집 보낼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장가갈 때 쓴 돈인데도 그 돈을 못 받아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아들은 그 영향으로 그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하신 평택분 우리 인터뷰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지 아무리 경찰이나 검찰이 이 내용을 감춰주려고 또 조선일보 같은 더러운 친일 매국 언론들이 또 일본 기시다 수상을 비롯해서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윤석열의 추악함을 가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지지율이 대한민국보다 일본에서 훨씬 높다는데 그게 윤석열은 일본 총독이나 다름없는 놈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도 무슨 짓을 하는지 이 짐승 반인반수 초심은 꿰뚫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통령 되기 전이냐 하던 짓들 대통령 된 후에도 계속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게 감춰질 것 같아요.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래요. 윤석열 지지하는 분들이나 중도분들이 윤석열이 잘못은 김건희와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왜 윤석열 탓을 하냐. 정말 잘 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정대태 회장이 마지막 감옥 간에는 2016년도고 17년도 촛불혁명 일어날 해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만난 거는 2008년도 양재택이 검사 사표를 내니까 이제 권력의 끈이 떨어지니까 조나무기가 소개해 줘서 지금 윤석열을 만났는데 그 당시 김건희는 그 어머니 지원순과 그 사기극을 벌려서 지금 정대택 위장한테 고발을 당한 피고발인인데 고소인인데 이런 여자가 찾아갔으면 김건희가 누군지 검찰에서 신원조회해보면 검사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아 김건희가 이렇고 지원순이는 이렇고 이런 여자구나. 또 양재택 첩노릇 한 것도 모를 리 없을 텐데 이 자를 잡아뜨려가지고 윤석열 이자가 아크로비타 비동 306호에서 그것도 참 기분 나쁠 거. 양재택이 특별 분양받은 아크로비타 비동 306호에서 3년 동안 동거하다가 2012년도 결혼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건 양평 땅 투기 사건이라든지 지금 현재도 진행된 양평국도 노선 변경 이거 언제 된 겁니까? 그건 오래된 거. 양평 지금 고속국도 노선 변경은 윤석열이가 국토부에 지시하지 않았다면 원희룡이도 잘 모른다는데 누가 지시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권력을 가지고 있는 김건희가 국토부 담당한테 지시를 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들은 이게 추측이지만 사실로 드러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도 여러분들 윤석열 지지하는 분들 계속해서 김건희가 예쁘다, 윤석열이 정의롭다고 얘기하실 겁니까? 부끄러운 줄 알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사실이 드러날 때 그때 주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윤석열 찍은 손가락이라도 자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김건희, 지원순 일당의 범죄 행위는 진행형이다. 확실하게 진행형이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아직도 윤석열한테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 기대 접으세요. 윤석열은 일본에서 지금 대통령직 쫓겨날까 봐 지금 굉장히 우려해서 일본 극우들이 지지하는 그런 일본 총독이나 다름없는 자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하는 말이 좀 과격한 부분은 있지만
저는 팩트 없는 얘기는 안는다는 거 저기 보증하시죠? 아, 예, 예. 예, 우리 강전호 예. 이사도 보증하지. 아, 예. 예. 5천만 국민. 아, 저는 팩트 없는 얘기는 안 해요. 남을 모함하거나 그러진 않아.